고맙죠. 야, 더욱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메라맨이 영화에서 얼만큼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아버지께 죄송하고, 그리고 제게 작은 소원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잡으시는 카메라 앞에서 배우 진구로서 연기를 해보는 게 작은 소원인데요. 아직은 아버지께서 이병헌 선배나 조인성 씨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촬영기사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그럼 촬영상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져버릴 거야. 예,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뿌듯한 일도 굉장히... 오늘 지금 저희가 시상할 부문이 신인 남우. 제가 이렇게 이름 불렀어요. 무슨 수상소감 발표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나오신 후보분들 중에서 어느 분을 넘버 2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젠가 꼭 한번 김아중 씨 노래를 무대에서 꼭 불러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면 이렇게 말도 멋있게 하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무대에 서면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한 위경련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순서보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6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남우주연상 후보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진모. 내 감정을 억수로 사랑하는 거. 와이랍니까? 와! 영화 밀양의 송강호.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제발! 나태가 단통이 아니라는 거에 내 영화 타짜의 조승우. 졸리면 돼지시던지. 그냥 내가 씁니다. 영화 우아한 세계의 송강호. 마지막으로 열흘 남아의 설경구. 아, 어떻게 다 알 중에 건달했나 봐. 예, 제6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남우주연상 수상자는 죄송합니다. 밀양의 송강호. 송강호 씨는 영화 밀양에서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천연덕스럽게 구사하며 절망에 빠진 여주인공을 지켜주는 인구 역으로 호연을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실 뭐 예전에 이렇게 상을 받으면은 참 떨리기도 하고 지금도 떨리지만 이렇게 기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꼭 갚아야 되는 어떤 큰 빚을 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없이 참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큰 상들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잘 하는 짓인가, 이런 그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촬영 내내,
때론 큰형님 같이 또 때론 친구와 같이 진정 비밀의 햇볕이 되어주신 존경하는 이창동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배우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신 우리 전도연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좀 가족에 대한 감사랄까 이런 것도 좀 쑥스럽고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준평이 딸 주연이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우주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